라볶이 먹어볼까? 까르보 불닭 라볶이 나왔대. 부드러운 매콤 소스 쫄깃한 쫄면사리 여운이가 나눠준 젤리로 마무리. 홍 사운드. 맛있는데요? 그냥 까르보 불닭볶음면인데 떡이 추가되고 면이 쫄면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이제 어묵이랑 뭐 소세지 이런 거 저는 추가해서 넣어 먹었는데 그런 걸 넣어 먹어도 소스가 충분해요. 다른 거 더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당면 막 이런 거 넣어서 먹어도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면이랑 같이. 아, 잘못 생각했네. 이거 면을 원래 이렇게 후루룩 먹으려고 길게 자른 거거든요. 근데 입의 폭을 생각했어야 되네. 이 폭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할 때 요 정도 넓이로 이렇게 한 번 더 잘랐어야지 이게 후루룩 들어갔을 텐데. 즉석, 소떡소떡. 이거 먹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면이랑 여기 들어있는 이 떡만 먹으면 좀 돈 아까운데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묵이랑 소세지를 넣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물이 되게 넉넉해서 이것저것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네요.
떡은 쌀떡 느낌? 소세지는 꼭 넣어드세요. 아, 근데 난 밀떡이 좋은데. 예전에는 쌀떡볶이를 좋아했거든요. 뭔가 밀떡보다 쌀떡이 약간 좀 더 비싼 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쌀떡볶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떡볶이를 자주 먹다 보니까 떡볶이 소스가 묻어있는 떡을 면 먹듯이 이렇게 해서 후루룩 해서 꿀꺽 먹고, 또 바로 다음 떡 이렇게 해서 또 또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떡보다 밀떡이 더 좋더라고. 마무리로 젤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짜잔, 불닭 까르보 라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나온 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500ml를 붓는다. 끓여준다. 쫄면사리, 그 뭐냐? 불닭쫄볶이 거기에 있는 거겠죠? 떡볶이 떡, 소스가 두 개가 들어있네. 근데 아마 똑같은 소스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후추 분말. 기다렸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 맛있는 간식 가져왔어? 어떤 거? 어? 그게 뭐야? 보여줘! 어? 줘봐 줘봐 줘봐. 우와! 짠! 곰돌이 젤리네! 어? 여은이 곰돌이라서 곰돌이 젤리 산 거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여기 봐. 곰돌이 아닌데? 여은이 곰돌... 곰돌이 젤리 아니잖아. 근데 얘 생긴 게 곰인데 얘? 얘 곰 아니야? 엄마, 아빠 근데 이거 세모잖아. 어, 젤리는 젤리 모양은 세모인데 그림은 곰돌이네. 아빠, 오빠야. 아빠 하나 먹어봐도 돼? 엄마랑 약속한 거 산 거야. 아, 엄마랑 이거 사기로 약속했었어? 응. 아빠 하나 줄래요? 아. 일로 와봐. 고마워요. 아빠 여기 몇 개 드릴 거야?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